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통해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우리나라의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주조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 한 공간으로 들어서면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얹고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밤에 댄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반가사유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주조기술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며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근엄한 반가사유상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풀어야만 할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뇌와 깨달음이 느껴집니다. 국보 78호와 국보 83호인 두 점의 반가사유상은 반가사유 형식의 불상에서 뿐만 아니라 석굴암 조각과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 조각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가사유상은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하던 시타르타의 모습을 형상화한 불상으로 삼국시대인 6, 7세기에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은 국보 78호 반가사유상과 쌍벽을 이루는 삼국시대에 제작된 대표적인 반가사유상입니다. 그러나 두 상은 조형적인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머리에 쓴 보관의 형태입니다. 국보 83호 상은 머리에 낮은 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삼산관 또는 연화관이라고 합니다. 국보 78호 반가사유상은 우선 화려한 보관이 눈에 띕니다. 마치 탑처럼 보이는 장식이 솟아있는 이 보관은 태양과 초승달을 결합한 특이한 형식으로 흔히 유럴식이라고 하며 유럴식의 보관 장식은 원래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관에서 유래되었으며 발전하여 지단길을 통해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보살상의 보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정면에서 이 반가사유상을 보면 허리가 가늘며 여성적인 느낌이 들지만 측면에서 보면 상승하는 힘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탄력 넘치는 신체의 곡선이 강조되었고 양쪽 어깨로부터 끝이 위로 올라와 날카로움을 한층 더해주고 천 자락은 유려한 선을 그리면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양 무릎과 뒷면의 의자 두께에 새겨진 주름은 타원과 S자의 곡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무쌍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가의 자세는 멈춤과 나아감을 거듭하며 깨달음에 이르는 움직임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내려 가부좌를 풀려는 것인지 다리를 올려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어갈 것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가의 자세는 수행과 법민이 맞닿거나 엇갈리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살짝 담은 입가에 잔잔히 번진 미소는 깊은 생각 끝에 도달하는 영원한 깨달음의 찰나를 그려보게 합니다. 이 찰나의 미소에 우리의 수많은 번민과 생각이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